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린 앵글리시의 영어와서 황예인입니다. 네, 오늘 바로 우리 89강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학교에서 3탄입니다. I think I have to hit the books now. 앞서 말씀드린 표현이죠. Hit the books. 책을 치다가 아니라 어때요? 공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He seems to be. 자, seem to be라는 것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He seems to be getting on very well at school. 자, 매우 좋아진 것 같아요. Getting on very well. 잘한다라는 것이죠. 학교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I'm bent o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Bent on이라는 것은 bend라는 단어가 원래 원형인데요. bend라는 것은 기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기울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에 대한 과거 형태가 bent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울어서 기대고 있다. 즉 많이 의지하고 있다, 즉 많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단어로 파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즉 실험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peaking of school, 자, speaking of 명사라고 하면 뭐뭐 얘기해서 말인데 라는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이고요. How are your grades this term? 너 이번 학기 학점 어때? He passed the whole grades by cheating. 밑줄자. 자, cheating이라는 표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면 꼭 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cunning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cunning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cunning을 영어로 진짜 cunning이라고 써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네, 우리가 cunning 하다라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cheat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cunning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cunning 자체는 형용사로서 교활한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활한 여우라고 하면 that cunning fox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 우리가 사기를 치는 것, cunning하는 단어로는 cunning을 쓰지 않습니다. Broken English이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verybody got good results. 자, 나는 pleased to, 기쁩니다. 무엇하는 것이, announce 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에 너무 좋습니다. His lectures are interesting. 그의 강의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지만 but he never seems to come to the point. 형광펜은 come to the point. 자, come to the point라는 것은 그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의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다. 즉 잘 따라오지 않는다. 또는 그 강의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 열의가 없다라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겠죠. She is at the top of her class. 그녀는 반에서 1등입니다. She is a cut above her classmates. A cut above. Classmates가 여기 A부터 Z까지 있다라고 하면 뚝 잘라가지고 훨씬 위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상위권 학생이라는 뜻이죠. Looks like I'm far behind my classmates. 자, far behind라는 뜻은 훨씬 뒤라는 뜻이에요. far이라는 것이 behind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저 제일 반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He's a bear for physics. Bear 뭐예요? 곰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뛰어난이라는 뜻이고요. Bear for physics. 물리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잠깐 나온 김에 우리 여러 가지 학문에 관한 명칭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Physics라고 하면 물리학입니다. Physics라고 하면 물리학입니다. 자, psychology라고 하면 심리학입니다. Psychology라고 하면 심리학이고요. Physiology라고 하면 생리학입니다. 생리학이고요. Philosophy라고 하면 철학입니다. 자, 또 헷갈리시는 대표 베스트입니다. Geology라고 하면 지질학입니다. 지질학입니다. 자, geography라고 하면 지리학입니다. 지리학입니다. 지질이라는 것은요, 토양이라든지 각종 분석을 하여 그 토양의 성분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지리라고 하면 그 위를 보는 것이죠. 도로나 길이나 또는 지형을 탐색하는 것이 지리학이 되겠네요. Geology, Geography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또 요즘 많이 핫한 거 Anthropology라는 거 우리 특히 고등학생, 중등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Anthropology라고 하면 인류학입니다. 인류학이에요. 그렇죠? Anthropology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Everyone has passed the exam with flying colors. 자, who did you get for biology? 지금 보시면 생물 선생님이 누구니라는 거예요. Biology 하나 추가해 볼까요? Biology라고 하면 생물학입니다. 그렇죠? 뭐 유전학은 뭐겠어요? Genetics가 되겠죠. Genetics가 이게 유전학. 유전학도 요즘 많이 나오니까요. Biology라고 하면 생물학.
확인해 두셨나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who did you get for biology? 생물 선생님 누구로 골랐니? 라는 뜻입니다. get for, 고르다. Everyone has passed. 현재 완료네요. The exam with flying colors. 자, flying colors라고 하면 잘 봤다라는 뜻이에요. 색깔이 날아다닌다. 한마디로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색깔을 막 하늘에 흩뿌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겠죠? 즉, 성적이 좋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if you don't study hard, 너가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you'll not be able to make the grade in English. Make the grade라는 것은 성적을 만들다인데요. 어떤 성적을 만들겠어요? 좋은 성적이겠죠. 즉,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너는 시험에서 영어를 잘 못 볼 걸, 그 영어 합격하기 어려울 걸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at if we're late for the class? What if라는 것은 만약 뭐뭐이면 어때?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What if we're late for the class? 수업에 늦으면 어떡하죠? I've run out of ink. 저 잉크가 다 떨어졌어요. His foolish question exasperated the teacher. Exasperate이란 단어 나와있네요. 신경을 건드리다 라는 표현이고요. 예민하게 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What does the board say? Board라는 것은 게시판이에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주로 보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단어는 따로 있죠. Schoolboard라는 표현도 자주 쓰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건 바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Bulletinboard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야, 학교 게시판에 뭐가 붙어있어? What is on bulletin? 이라는 문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She's giving me piano lessons in exchange for her English classes. 자, in exchange for라는 것은 뭐뭐에 대한 교환으로라는 뜻이에요. In exchange for, 한마디로 내가 너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면 넌 나한테 뭘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 교환 수업, 교환 과외를 했다는 뜻이 되겠네요. I thought he was a teacher. 저는 그가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I like to sit way in the back. Sit way in the back. 밑줄 칠까요? Sit way in the back. 무슨 뜻이에요? 아, 저는 뒤에 훨씬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Back에서 훨씬 뒤에, 그쵸? 저는 맨 뒷자리가 좋아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꼭 학창시절에 보면 맨 앞에 앉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뒤에 앉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 저는 어디에 앉았던 학생 같나요? 저는 네, 시험 기간엔 앞에 앉는 게 좋았고요. 평상시엔 뒤에 앉는 게 좋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 오면 선생님을 잘 들으려고 막 앞에 앉고, 아닐 때는 뒤에 앉고.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 활용되는 표현들 연이어서 3등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항상 예스 보스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